사사기 10번째, 즐거이 헌신하셔서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23절 한 절만 보태서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라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읽으신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침으로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 4절을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33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죠?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에 넣으시는 구원의 전 과정에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음을 찬양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를, 시스라를 물리친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를 은유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쓰였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요 사사기의 전쟁의 그 승리의 찬양에 인용해다 쓰는 거예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을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이 파해버리고 그 대적의 압제 속에 놓여있던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전투와 전투 속에서 죽어가고 파괴되어가는 파국의 전쟁인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파국의 전쟁입니다. 누가 죽어도 죽는, 죽음만으로 끝나는 그런 전쟁.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하나님 홀로 승리하시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에 전혀 무익한 자예요. 하나님을 절대 도울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헌신, 몸을 던지다요. 헌신.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인용해서 찬양곡이 여러 곡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면 여호와의 그 구원의 전쟁에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의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바락과 드보라가 야빈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구원의 이야기에 이스라엘의 헌신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 구원에 우리의 힘이 보탬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보탬이 되느냔 말입니다. 아니죠. 로맨 캐톨릭이나 알미니언주의가 맞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본문 2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헌신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죠. 헌신을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여호와를 찬송하죠? 이스라엘을 칭찬해줘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칭찬하자가 아니라 그들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란 말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헌신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 헌신을 허락하신 분이, 격발시켜내신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헌신을 했지만 여호와가 찬양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이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볼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와 전쟁한 게 누구예요? 하늘의 별들이란 말입니다.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야빈의 군대가 철병과가 900승이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탱크예요. 당시로 말하면. 근데 탱크 앞에서 막대기를 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겠어요? 기손강이 범람을 함으로 말미암아 길이 질퍽한 길이 된 거예요. 철병거가 못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기손강을 퍼다가 길에다 부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을 범람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아 니들 4만 명 중에 누가 칼 가진 자 있었느냐 그러죠. 니들 중에 칼하고 창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냐. 뭘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 싸웠다 그래요. 이 찬양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막대기 들고 뒤에 쫓아가다가 이겼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헌신이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 헌신이 뭐냔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 헌신이 뭔지 한번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드보라와 바락이 메로스 거민을 저주하는 대목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드보라와 바락이 메로스 거민을 저주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돕지 않아서예요. 다른 말로 여호와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쟁, 즉 우리 성도의 구원의 전쟁에 우리 자신이 헌신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우리도 뭔가 보태야 되는가. 도대체 드보라와 바락은 어떤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헌신을 하지 않은 메로스가 저주를 받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 5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언급하면서 야빈과의 전투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구분해내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어느 지파 중에 반만 참여했으면 그 반의 이름만 돼요. 다 되지도 않아요.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라는 구절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번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말렉이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지파만 참여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라는 말도 역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군대의 지도자들이 전투에 참여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길은 므낫세의 독자였어요. 근데 므낫세라고 말하지 않고 마길이라고 말하는 건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누어져서 요단의 동편과 서편에 거하게 되잖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 거하게 된 마길만을 언급하는 건 동편에 있는 놈들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투에 참여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이름을 댑니다. 17절 보세요.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뉴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그러니까 메로스 거민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한 것은 다만 메로스 거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헌신하지 않은 이스라엘 모두를 지금 가리키는 거야. 그들은 다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빨리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여호와를 도우며 산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여호와를 돕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니까 헌신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돕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자고요. 드보라와 바락은 즐거이 헌신을 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쳤다 그러죠. 용사를 쳤다.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용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도와 용사를 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사는 당연히 야빈과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들의 세력 전체를 지칭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유구 메라포고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대적 리산 구사다임이나 에글론이나 그런 야빈이나 시스라 등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용사들은 대적들은 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의 정체 그게 바로 두 배로 나쁜 놈 에글론 야빈 시스라 이런 걸로 나타난 거라 그랬잖아요. 그 대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너야를 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사기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대적들을 보내심으로 그 대적 속에서 그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대적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렇게 죽어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들 대신에 죽이고 그들을 살려낸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끊임없이 실제화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품어안고 죽어버린 내 안의 그 죄가 내 실제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대적이 출현하고 그 대적이 공격을 당하고 다시 대적이 나타나고 그 대적도 하나님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의 대적이 죽어가요. 그건 단순히 우리의 죄가 죽어서 점점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대적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자아 숭배의 그 왜곡된 신앙이 각기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말고 나를 섬기는 게 죄란 말입니다. 없으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게 죄니까 그게 자꾸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걸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죄가 되어서 죽었거든요. 내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액츄얼라이즈예요.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실제화되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을 허락하시고 내 안에서 여전히 나만 위하고 나만 사랑하는 내가 폭로되고 하나님이 그걸 계속 죽여가신다는 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점점 쪼다가 된단 말입니다.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로 밀려 내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내 안에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고 싶어서 선악 갖다 먹은 아담 속의 나.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서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잖아요. 난 용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죽이냐면 바로 그 나를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을 받아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게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죄를 안 짓는 자로 변해가는 게 하나님의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게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대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유일한 헌신자는 누구?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 자기의 몸을 헌신한 거예요. 예수가 헌신했더니, 즐거이 헌신했더니 그 헌신에 의해 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에 의해 공격을 받아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헌신이 뭐예요? 내 몸이 하나님에게 던져지는 게 헌신이잖아요. 내가 죽어가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헌신에 의해 우리가 자기 부인의 상태로 밀려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신, 우리의 헌신, 자기 부인의 헌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 그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의 헌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선교사들이나 뭐 선동 잘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 청년 대상 사역자들. 뭐 헌신하세요. 나오세요. 몇만 명씩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어쩌면 좋나 그러잖아요. 나 헌신했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 아까는 그냥 감정이 격해서 나갔는데 큰일 났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참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잘 당해요. 선동당해서 나가놓고는 또 걱정으로 평생을 살고. 괜찮아요. 그 헌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런 헌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 안 받으세요. 그래서 재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똥덩어리라면서요. 말라기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의 헌신만 받으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부셔가시는 그 헌신을 허락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 못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재물이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재물이. 그렇게 옛것을 죽이시고 새것을 창조해내시는 새창조의 그림이 사사기 전체에 각기 다른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그냥 각기 다른 에피소드 속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에피소드들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창조, 새 창조를 읽어내야 하는 거고 그 새 창조의 전쟁이 내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며 두보라와 바락처럼 진짜 찬양, 진짜 구원의 감격이 묻어있는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부정되고 부인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진짜 내 삶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 헌신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건 예수의 헌신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어지고 헌신되어져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성도면?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두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아무 거에나 곡조 붙여서 부른다고 그게 찬양 아니라니까요. 저는 차라리 트로트 중에 찬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듣다 보면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많아요. 물론 그걸 의도하여 지은 건 아니겠지만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니. 오히려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참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두보라와 바락의 에피소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하나님의 전쟁이 내 안에 용사를 치시는 전쟁인 것인지, 왜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용사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창세전 언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니엘서의 72례를 통과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서론만 할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에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잘라서 하면은 할 맛이 안 나. 제가 힘 빠졌죠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서론하니까 15페이지가 되었고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그러나 오늘 서론을 여러분이 잘 들어두셔야 다음 주에 본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아주 훌륭한 논문을 몇 개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아, 진짜 이렇게 복음을 올바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밖에 서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참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읽는 데만 며칠이 걸려갖고 이 편두통이 생겨서 이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오른쪽 눈알이. 이 설교하다가 빠지면 응급처치를 부탁드립니다. 자, 서론 부분은 그냥 옛날 이야기 들으시듯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어질 본론 부분으로 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성경 이해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와 인생과 묵시를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쟁, 즉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조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창조. 창조란 말은 무엇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창이라는 단어가 비롯할 창자죠. 조라는 말이 지을 조자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원형으로부터 실체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엇이 있고 그 무엇 때문에 그것으로 비롯되어 나타나는 것, 그게 창조예요. 그렇다면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무엇, 그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창조라는 건데 그게 뭐겠어요? 창세 전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창세 전 언약이 있었다 그랬죠.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창세 전에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창세 전에는. 그리고 창세 전에는 하나님과 아들의 언약,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창세 전 언약이라 그래요. 창세 전 언약은 약속이라고 표기를 해야 맞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그림자로 언약들이 주어지는 건데, 근데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창세 전 언약이라고 하잔 말이야, 일관성 있게. 그 창세 전 언약이 무엇인지가 어디 나왔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가자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어떤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뜻이 창세 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있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그때 우리가 예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창세전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언제? 창세전에. 이게 창세전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비로소 구속받을 수 있는 자, 존재가 될 수 있는 자, 산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창세전 언약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고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알아먹는 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의중에 요만큼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절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기계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찬송 기계.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요만큼이라도 유익한 자로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찬송이
나눠진단 말입니다. 나에게도 요만큼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장세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보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언약은 죽은 흙에 불과한, 아니 없음에 불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창조해 내어서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그냥 터져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어디서 터져나왔었어요? 출애굽 사건 바로 직후에 모세의 입에서 터져나왔었죠. 구원을 경험한, 구원 사건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이후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밀려 나와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 있어. 야, 이게 뭐냐?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서 필연적으로 그냥 우발적으로 펑 터져나오는 게 찬송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뭐 있었어요? 애굽에서 드보라와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칼 하나 못 들고 야빈 시스라의 철병과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별들이 내려와서 막 싸우네. 기선강이 범람하여 철병과가 안 움직여. 이건 뭐냐? 괜히 겁먹고 있었네. 거기다가 웬 여자가 적장까지 죽여줘. 그랬더니 드보라와 바락이 이게 구원이구나 안 거예요. 그걸 알자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자 그냥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가 확연히 나에게 깨달아지니까 찬송이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이제 만물이 창조가 되었어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그 만물 안에는 인간도 포함되죠? 인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도 다 포함돼요. 그 만물 안에는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 천사와 하늘의 것들까지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창세전 언약이 원형이고 그 원형, 이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 천사도 지어지고 인간도 지어진 거예요. 이 중에는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인간도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무언가를 설명해주기 위해 이 타락이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뜻 의중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타락이 우발적으로 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역사 속에 그려내기 위해서 만물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 이걸 묵시라고 한단 말입니다. 언약, 창세전은 시간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펼치셨다라는 건 이미 완성됐다라는 것이니까 이 묵시는 이미 완료된 거고 이 완료된 묵시를 역사 속에서 가시적인 존재와 사건과 현상들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만물 안에는 타락한 천사와 마귀와 아담까지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타락을 하도록 결정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것 안에서 타락과 죄가 나오느냐? 여러분, 타락과 죄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세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용서되려고 하는 게 죄며 타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든 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와 타락을 조장했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가나안 사람을 다 때려 죽여도 천사시켜서 야 아수르 18만 5천 명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려. 이게 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죄를 조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타락이 일어나고 죄가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걸 담아두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그 창세전 언약,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며 비로소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창세전 언약을 드러내고 확증하는 데에 교보제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천사들도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리고 이 역사는 그 묵시를 그려내는 붓이요 물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 앞에서 역사는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과 역사를 너무 가치 있게 여기니까 자꾸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지켜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지켜낼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언약의 도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뭐라고요? 예전에는 다 외웠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내 인생은 내가 못 지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창세전 언약을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던 내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니엘서의 71회 안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69일회까지는 역사인데요. 나머지 한 일회가 묵시로 날아가 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묵시를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나머지 한 이래를 사는 동안의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돼요. 69이래에서 이제 한 이래가 남는데 그 한 이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 이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져요. 그리고 묵시로 날아가 버려요. 한 이래가 없어져 버려요. 역사 속에서. 그 말은 그 예수 안에서 묵시 속으로 날아가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사는 삶의 그 가치와 의미를 묵시 속에서 그냥 상실해버리고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던 여러분은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카운트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도가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야 내가 이 나이에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이 나이에는 이 정도 돼야 되고 또 교회 생활에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변화돼야 되고 이런 짐들 있잖아요. 내가 역사 속에서 수행해내고 개발해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취득해야 되는 그런 짐들 있잖아요. 그런 인생과 역사가 묵시 속에서 확 날아가 버리게 되면 그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된 사람이 이 70일의 정점인 십자가 앞에 자기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걸 찬양이라 그래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여가실까? 아, 내가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용사가 하나님에 의해 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묵시 속에서 나를 완료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빨리 여기서 죽을수록 이 역사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 그 창세전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일 뿐인 거예요. 타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스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 만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들도요. 성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름이 나면 안 되고 교인들이 사람이 이름이 나면 안 되고 목사가 이름이 나면 안 돼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교회가 스타가 되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는 완료된 묵시를 펼쳐서 그냥 설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기에다가 너무 목매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엔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실체를 경험하고 배우는 거니까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뭘 배우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 이후로 이어지는 마지막 한 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사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묵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는 그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받으시죠.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역사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 완료된 묵시가,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이잖아요. 계시록이라는 게 레볼루션, 묵시잖아요. 완료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완료되어 있는 나라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게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이 역사 속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묵시를 드러내는 화면일 뿐이란 말입니다. 화면.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따라서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너는 평생 간장만 담고 살아라 그러면 간장 그릇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고추장을 담고 싶어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그런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처지와 신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와 그러면 그렇게 가면 돼요. 넌 그렇게 못생긴 얼굴로 살다 와 그럼 그렇게 가면 돼요. 잘생기고 못생긴 걸 그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인간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정할 때 그 인간들의 마음은 천하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미라고 결정해 놓은 게 진짜 미겠어요? 아름다움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인간들이 그 더러운 타락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정의해 놓은 것을 그냥 가치라고 결정해버리고 그거를 얻어내는 걸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엘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천국에서 몇 살 때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형수술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성형수술하기 전에 몸으로 부활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거래요. 그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우리가 결정해 놓은 힘과 가치라는 게 다 그냥 무색해지는 데예요. 거기는요. 그래서 어떤 몸으로 살아도 괜찮은 곳이에요. 아니 나는 부활하면 또 이 몸으로 살아야 돼? 이 짧은 다리와 이 큰 머리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게 못생기고 체격이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새 몸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묵시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밀려 내려간다니까요. 관심도 없어지고 힘을 자꾸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근데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총감독이신 하나님이 그 묵시 속에서 완성해 놓은 그 책, 그 책대로 역사를 지금 연출하고 계신데 그냥 하나님이 슬레이트 치시면서 Ready, Action! 그러면 움직이면 돼요. Cut!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의 시나리오에 의해서만, 창세적 언약에 의해서만 연출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와 인생의 운행 방향이나 그 내용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사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죄 속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해내심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기적인 분이 어딨어?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를 부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자로 드러나야 돼요? 창세전 언약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로 드러나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니면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자리에 있고 우리는 늘 용서받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창세전 언약의 구조잖아요.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값없이 면목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남을 가리켜서 저런 나쁜 놈, 저런 파렴치한 놈 어떻게 그러냐고요. 최근에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스타 목사가 성추행으로 몰려가지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저랑 동갑이고 친분도 있어요. 제가 워낙 설교 시간에 공격을 많이 해갖고 저를 무지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임했다 그러길래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웬수가 웬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사임을 하냐. 네가 지금 그 일로 교회를 사임을 한다면 너는 그 전에는 지금 그 일을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봐라 너는 그거부터 잘못된 거다. 인간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전부 다 너보다 백배 천배의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먹은 것도 똑같은 음란의 죄로 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질러서 들킨 너나 들키지 않은 우리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폭로되었을 때 사임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나는 설교하면 안 되는 놈인데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만두게 하시면 난 오늘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자인데 왜 나한테 설교를 시키는가 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지. 남보다 어떤 훌륭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변화된 인격을 갖고 성숙된 인격을 갖고 그들에게 설교할 자격이 있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었다. 근데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교회를 사임하냐. 그 상태에서 사임하고 도망가는 것보다 면목없이 올라와서 이게 나의 실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죽기보다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게 그거 아니냐. 사임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힘내세요. 아, 헷갈릴 거예요, 지금. 어이, 왼수가 이 진심인가? 진심이에요. 뭐이 다릅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런 자로 폭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만 드러나면 돼요. 내가 뭡니까? 내가 뭔데, 그 순교자의 영광까지 차지해야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사임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까지 챙겨야 되냐고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설교를 하러 올라오냐. 저런 나쁜 새끼. 이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정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이 세상에 설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어딨어요. 근데 우리는 참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용서받을 자의 자리에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버려두시는 존재와 상태, 이게 죄잖아요. 그죠? 그걸 로마서에서는 내버려 두심이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게 죄예요.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시고 마음의 정욕대를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자,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죠. 죄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상태가 죄고 그 상태가 바로 사망,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해내는 거니까 죄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근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니까 없음의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거예요. 없음인 거예요. 혼돈, formless, 공허, emptiness,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죄란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필연적 장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담이 죄인으로 발각이 돼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역사의 시작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따먹고 계속 걔가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세상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대요. 죄 아래 가두셨대요. 모든 걸.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보죠.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가두셨대요? 불순종에 가두셨대요. 아담은 하나님이 가두신 거란 말입니다. 뭘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 그러면 하나님이 가두신 데에서 피조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빠져나와요. 가두신 분이 열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망치질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7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 저지른 범죄잖아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챈 거. 그게 뭐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걸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뭡니까?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으로 사는 거예요. 간장 담아 그러면 간장 담는 거예요. 고추장 담아 그러면 고추장 담는 거예요. 요강으로 쓰겠다 그러면 요강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용사를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 복받은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용사를 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의지와 비전과 야망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강으로 살아 그러면 요강이 되는 거예요. 싫어요. 난 도자기가 될래요. 이 야망이 꺾이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고 그러고 그걸 복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들고 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싫어서 떠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파서 못 견딥니다. 내 존재를 날이면 날마다 두들겨 패서 없음의 자리로 몰아내리는 게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견딥니까? 그렇다고 뭐 떠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나는 거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가 자꾸 뭐 차갑다 어쩐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예, 더 차가워져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누가 남아있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머리 도끼 삼아 나오게 돼 있어요. 별로 따뜻하지도 않고 사람들 보면 재수도 하나도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나와야 되겠다 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만 남으세요. 뭐 많이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만 남으시면 되는 거지. 뭘 꼭 새로 왔다고 매일 전화해주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차갑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세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지 내가 예배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왜 내가 남들에게 친절의 베품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쓰레기라면서, 티끌이라면서. 티끌 대접해주는데 왜 불만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시면 죄 아래 가두어졌던 자들을 가리켜서 율법 아래 가두어졌던 자라고도 표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와서 그들을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죄 아래 그냥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앞에서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부정되고 기각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믿음에 의해서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행한 인간들의 역사와 행위는 다 뭐예요? 부정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믿음 앞에서. 거기에 기능적 존재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민족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이 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기능으로 선택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야곱에게서 나오죠. 야곱이라는 인물과 에서라는 인물, 둘 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로 결정이 되어졌고 한쪽은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무엇을 잘못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자로 창조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굳이 칼빈의 이중예정 이딴 소리 하지 말자고요. 칼빈은 뭐 다 오라요? 칼빈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칼빈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소외계층이 그만큼 더 늘어났어요. 칼빈 초창기 때 돈은 힘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가 떨어지는 곳마다 돈에 눈이 뒤집힌 자들이 우글우글 생겨났다니까요. 그런 거 빌려서 쓰지 말고 조직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성경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에서는요.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미워하시기로 결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걸 지옥 보내려고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멸망할 진노의 그릇, 로마서의 말처럼 멸망의 진노의 그릇, 지옥에 갈 그릇들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지옥 갈 존재들이 이미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지옥 갈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간디처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슈바이처처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이 됐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냐고요. 왜 나를 요강으로 쓰세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은 흙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기,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콧김. 콧김은 누구? 기름 부음자. 예수가 없으면 그냥 죽은 흙이잖아요. 티끌. 아담아. 근데 티끌을 티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는 게 지옥인데 땅지 감옥옥. 땅에다가 흙을 던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흙을, 죽은 흙을 예수가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죽은 흙의 자리에 놔두는 게 왜 잘못이냐고요. 예수의 콧김이 없이도 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하니까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냐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세적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가 되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와 유기되는 자를 우발적으로 튕겨내면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능적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구원받는 자와 유기되는 자가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차표를 한 장씩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행선, 어떤 사람은 하행선.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타보니까 나는 상행선인데 쟤는 하행선이야. 왜 나에게 이 표를 줬어요? 라고 따질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이에요, 이게.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넘버 3라는 영화를 보면 송강호가 그러죠. 야, 건달은 헝그리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건데 그거 있잖아, 왜 라면 먹고 달리네, 현정화. 부하가 그러죠. 임춘혜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뒤지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현정화라고 그러면 현정화인 거야. 네,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아 그러면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넌 지옥 가 그럼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낮아져야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언제 지옥 보내도 할 말 없는 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죽인 자니까요. 내가 하나님 십자가에 매단 자니까 내가 지옥과 마땅한 자죠. 근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기냐고요. 하나님이 현정하라 그러면 현정한 거예요. 임춘이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구별은 우리 성도의 몸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요. 그런데 한쪽은 계속 공격을 당하여 멸망의 자리로 가고 다른 한쪽은 계속 살아나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가 갈려요. 근데 BC는 구약이고 AD는 신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죠. 결국 영으로 돼요. 죽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신약은 살아나는 거예요. BC 100년, BC 99년, BC 98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시대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은혜를 너무 무색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은 한쪽이 다 멸망하고 이제 남아있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요. 그 전쟁이. 따라서 기능적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성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얼토당토한 거죠.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나쁜 놈들 어떻게 금방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관객석에서 무대로 확 밀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엉터리 같은 인간들 속에 내가 들어간다니까요. 다윗이 가늠할 때 내가 들어가고 다윗이 살인교사할 때 내가 그 다윗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위치와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뭐 그런 것만 하겠어요 우리가? 근데도 다른 사람들을 전부 대상화시켜놓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올려놓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만 주어지면 그보다 5만 배는 더 악하게 살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누구야? 이스라엘.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이 우리의 뭐였다고요?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삶 속에 누구 있다? 나 있는 거예요. 나.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난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나는 괜찮은데. 이게 선줄로 아는 자예요. 아니야. 너가 이스라엘이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납니다. 우리예요. 바로 우리 자신.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저지르겠어요. 이게 헌신 안 된 사람이에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선택에 어떤 조건과 어떤 배경과 자격이 근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선택이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조건과 행함에 의해 선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 자체가 그걸 근거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취소가 됩니까? 선택 자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건데. 근데 성도답게 안 살면 유기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는 거구나. 요 사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두려움이 금방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자리로 내가 이제 몰려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두렵잖아요. 교회 빼먹고 어디 놀러 갔는데 차가 빵꾸가 난다거나 뭐 그러면은 금방 아유 내가 벌 받나 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비롯한 모든 존재는 창세전 언약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증거물들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존재를 존재케 하는 힘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살아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폭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은 자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변화를 그렇게 바라세요.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거지.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서론도 다 못하겠네요. 제가 다음 주에 좀 잘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논문들을 읽으면서 너무 머리가 아파서 영화를 한 편 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목요일 날 집에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하고 같이 앉아서 어떤 영화를 볼까 둘이 이제 골랐어요. 우리 둘째는 제가 집에 가면은 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요. 잘 때만 빼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고른 게 The Majestic이라는 그 영화였어요.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거기에 이제 에밀 졸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드레피스 사건에서 에밀 졸라가 얼마나 이제 용기를 발휘해서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이제 막 칭송을 하죠. 미국의 그 메카시즘을 두들겨 패는 영화였어요. 걸핏하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사람 매장시키고 그런 거. 나중에 짐 캐리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비겁하게 다른 사람들의 일은 몇 명 되고 그냥 자기만 풀려나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진실을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틀렸다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는데 많은 이들이 그 방송을 보고서 짐 캐리의 편을 들어서 짐 캐리가 영웅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우리 둘째에게 물었어요. 하늘아 너는 만약에 이 다음에 저런 상황이 되면
너도 네 목숨을 걸고 저렇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니? 물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럼요 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텐데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하나 하고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난 못한대요. 그래서 남자 자식이 치사하게 너만 살려고 그러면 인마 진실이 아닌 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나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살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존재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자기는 저스틴 티처한테 반복하여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진심에서 우러나서 사랑할 수 없는 자고 내 이웃도 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현주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마음속으로 잘 배웠구나 얘가. 넌 지금 가도 천국 가겠다. 그래서 나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마워갖고 밥을 한번 사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냥 어줍지 않은 선동이나 Boys be ambitious 이따우 소리나 교회 가면 듣고 지 야망이나 키우고 비전이나 키우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재밌어하죠. 여러분 그게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애들이 교회 가갖고 집에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엄마 이게 뭐야? 제가 실제로 그런 컴플레인을 받았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애들의 길을 이렇게 꺾냐고. 당신이 복음을 아직 이해 못하는군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건 애들의 길을 꺾는 게 아니라 애를 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유익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아주 극한의 손해 앞에서 나를 위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둘째는 물에 빠졌을 때 제가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건지러 가는데 제가 평소에 늘 말하죠.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애가 저기서 헐떡거리니까요. 이게 수영이 안 돼요. 손발이 떨려서. 그러니까 계속 가라앉죠. 물을 한 모금 먹을 때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끌어오르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나 혼자 헤엄쳤다니까요.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응원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나 혼자 헤엄쳤어요. 내 아이는 죽어가고 있고. 금방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뭘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가세요.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 못 가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니까 통곡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북대 김두식 교수가 새로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에요. 저만 쓰는 단어였는데 그 사람이 카피라이트를 무시하고 지어갖다 썼어요. 그게 뭐냐면 사춘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애가 너무 지랄을 떨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 오면 문 딱 닫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갖고 고민고민하다가 도달한 결론이 사람들이 평생 떨 지랄의 총량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사춘기 때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뭐 늦바람 나서 늦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우리 애만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대요. 이 부조리의 세상을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을 한 책인데 이제 제가 그것만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급히 만들어낸 건데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특히 성도가 겪어내야 하는 고통의 총량은 같아요.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고통이 남들보다 한 두 배는 될 것 같아. 부자는 고통 없을 것 같으세요? 나는 이렇게 못 배워서, 나는 이렇게 못생겨서 고통이 남들보다 몇 배가 될 것 같아. 잘생기고 많이 배운 사람은 그 고통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고통스러워. 여기서만 건져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거기서 건져주면 그때 겪어야 할 고통이 딴 데로 그대로 이월돼요. 고통 총량의 법칙. 그걸 다 겪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감면해 주세요? 안 해 주세요. 고통 총량의 법칙.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지랄을 떨어도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지랄을 떠나 그렇게 보이더라도 언젠간 멈춰질 거야. 그리고 내 삶 속에서는 저 지랄이 안 나오나? 아 오늘 참 교훈적인 내용에 이 단어를 본인 아니게 많이 쓰게 되네요. 앞으로 한 2년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함부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다 그만큼씩 내놓고 가는 거고 그만큼씩 겪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언약적 도구, 기능적 존재. 그거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Nothing이에요. 하벨이에요.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의 작품을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